앞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가다가 앞바퀴가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제대로 한번 굴르셨을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네, 어서오세요. 헤이팝합니다. 자, 오늘은 전동 킥보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세요? 길바닥에 이게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지 하고 전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쭉 나갔습니다. 자, 가는 길에 이거 하나 더 있네. 스프링 빠졌죠? 쇼바. 진짜 끔찍합니다. 야, 난리야, 난리, 난리. 와, 보이세요? 앞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가다가 앞바퀴가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뒤에 모터 구동이나 이런 건 다 문제 없겠죠, 당연히. 제대로 한번 굴르셨을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킥보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제가 군대 운전병 나왔는데요, 항상 아침마다 일일 예방 정비를 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여러분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특히나 이런 전동 킥보드는요,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킥보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예방 정비 꼭 하시고 운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